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나윤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특강으로 아주 잠깐 또 이렇게 만나려고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9월 학평 대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9월 학평이 한 달 정도? 넉넉하게 좀 잡고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방학이어서 마음이 약간 조금 루즈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깐 특강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개학을 앞두고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왔으니까 잠깐 시간 내서 우리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기별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월 학평까지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세 개의 단위로 한번 나눠봤어요. 지금 당장 이 캐스트를 다 본 바로 뒤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사실 고1은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편안한 마음을 이제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바꿔가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과 6월 선생님이 모의고사 우리 이제 학평 대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캐스트로 만나기도 하고 또 그 해설 강의로도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 편하게 우리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무슨 내 시험 성적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딱 모의고사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나의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다면 3월과 6월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과 6월의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3월,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서 내가 3월에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6월에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출연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금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만나는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혹은 나의 취약점이라고 지금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나한테서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에 별로 흥미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문학 부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좀 별로 내가 문제를 잘 푸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문학을 싫어해 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학 부분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혹은 내가 문학 부분은 좀 약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을 보면 문학은 다 맞는데 비문학은 막 비오고 난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취약점과 나의 취향을 헷갈리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좀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유가 약간 있을 때 이럴 때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학 전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 방학을 왜 이렇게 또 빨리 가는지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약을 해도 온라인 계약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학 때는 아무래도 정규 수업이 없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뭐 특강을 듣거나 이렇게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전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이 있다면 하루 정도,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방학, 그 계약하는 게.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는 딱 나를 잡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나의 어떤 그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쭉 풀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러한 어떤 감을 좀 찾고 이제 다시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태도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활 루틴을 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학평을 잘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의 생활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야 돼요. 갑작스럽게 오늘 몇 시부터 일어나겠다, 내가 몇 시부터 공부하겠다 이거를 너무 막
빡세게 딱 잡아놓으면은 이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더막 졸리고 피곤하고 놀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더 일어나보고, 내일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잡아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되게 급한 거야. 물론 마음이 너무 루즈해져도 안 되지만 너무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나와요. 맨날 끝까지 다 못 풀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을 잡는 것보다는 내가 왜 시간이 부족한지를 생각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지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온 힘을 다 쏟아서 지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이런 데구나, 내가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문제를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겠다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죠. 물론 모든 부분이 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 그거를 지금 보완하려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개학을 합니다. 개학하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 개학하고 나서 우리가 크게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수능과 내신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교 수업에서 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학교 수업에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잖아. 근데 수업 시간에 소홀하고 혼자서 문제만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도 놓치고 수능도 놓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 차근차근 잘 쌓아두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만약에 오늘 학교에서 어떤 작품 하나를 배웠어. 그러면 그 작품과 관련된 수능 문제 같은 것들 좀 모아서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개념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수능 개념들 아예 문제집 하나 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강의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강의에서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개념 강의들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고전문학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고전문학만 다루고 있는 그러한 강의들을 찾아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는 내가 앞에서 파악했던 취약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당장 개학 전까지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학평을 대비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고1 생활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뭐 겨울방학 때까지 4개월 정도 남지 않았냐, 3, 4개월 정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사실 금방 가요. 이제 여러분 여름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촉감으로 느끼는 이 서늘해진 가을 바람보다 마음이 더 서늘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고2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후회 없이 지내야 다가올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들 너무 시간 많네, 난 아직 고2이지, 나는 아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고2다, 고2 지나가면 금방 고3 온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9월 학평 하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요란 떨 것도 없고 너무 막 지쳐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페이스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한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9월 학평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다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3월, 6월, 9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실력이 어땠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 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시험 잘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선생님이랑은 또 해설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진짜 말 그대로 잠깐 특강으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힐링도 되고 좀 도움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